집 4페이지 봅니다. 문제집 74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나오는데 1번 보죠. 1번 문제 보면 이것은 우리 기본서 바로 153쪽부터 164쪽에 있어요. 이렇게. 자, 국토기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에서는 함께 나옵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나는가? 도시 군관리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느냐? 동그라미 쳐봐요. 결정은 누가 할까요? 할 수 있는 권한권자 씁니다. 국장, 시도사, 시정수 이네들이 할 수 있죠. 2번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정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따라 지나갈 수 있는가? 3개. 1km. 그래서 틀렸어요. 몇 개요? 3개. 1km. 마지막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틀렸어요. 세 가지를 수정해야 맞습니다. 할 수 있다. 마지막 해야 한다. 줘버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3번. 시도사는 도시발굴구역의 전분류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고. 4번.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5번. 어떠한 장소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야 되는가? 정택 10년 이게 떠나야 돼. 뭐가 떠나야 한다고? 정택 10년. 그래서 정비구역을 때 정, 택지발주구역을 때 택. 이걸 약적으로 정택이. 여기에서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나면 지정해야 된다고요? 10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체크. 포인트 잡아서. 정택 10년 맞죠? 자, 지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되는데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은 바로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게 2번 나옵니다. 2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그따 줄 거.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그따 딱 줄 것이고 그것으로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데 첫째 이렇게 써. 1. 정택 10년. 2. 시공에서 해제. 30만 정도 이상인 지역. 시공에서 해제 얼마 이상이면 30만. 시가 뭐예요? 시가와 조정교 공원. 공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녹지적에서 녹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변경됐어요. 변경됐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정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떠나야 되죠?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정도 이상,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 면적 중 30만 정도 이상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2번, 3번 정택 10년, 4번 시공 해제 30만, 5번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 30만 맞죠? 2번부터 5번까지 묶어 쳐놓고 그걸 머리 따듬으면 끝나겠네. 1번은 해당상 아니죠. 그래서 X. 3번 들어갑니다. 3번도 153쪽부터 164쪽에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오른 것 1번 대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밑에 따 또는 일부 쓰고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요. 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한다. 그때는 개발할 수 있는 땅, 정비할 수 있는 땅에 따 지정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지정할 수 있고요.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도시, 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2번 틀렸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그러하다.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면 도시역 내에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역 외허적인 비도시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3번 맞죠?
도시계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는 있다. 그래, 도시계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 4번 마지막에 하이한다 체크. 하이한다 도시발굴 있다 줄 것이고 X 도시발굴 하이한다 그런 거 없죠? 아까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녹에서 주성으로 변경 30만 이럴 때만 정하죠? 그래서 X 4번 5번 이 도시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정도는 건폐는 얼마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을까? 150. 용적률은 200. 그래서 틀렸어. 200이 아니라 150. 얼마요? 150. 건폐를 따 줄 것이고 밑에 따 써봐. 용적률은 200%. 그래서 두 개를 달달달. 건폐는 얼마까지? 150. 용적률 얼마까지? 200. 이걸 구분하는 시험 공부에 넘어가시고 4번으로 갑니다. 4번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다 틀린 것. 반복해서 나오니까 빠르게 나가겠어. 1.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몇십 년 지난 지구는 지정해야 한다. 10년. 그래서 5년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도시역 예후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여기 도시역 예후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건폐가 용의를 완화 적용할 때 수치는 똑같아. 건폐를 얼마? 150. 용적 얼마? 2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정되면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게 되고 고시가 되면 그 계획의 내용들로만 건축, 건축물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기재 받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이 여기요 도시적 예외적인 계획 관리에다가도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 아파트 옆에 건설을 포함해서 정할 때는 면적 30만 이상으로 정해서 원칙을 하나 그러나 그 지역이 바로 수도권 정비 계획보다는 과밀로 자연 보존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10만만 있어도 증을 허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번 맞아요. 계획관리계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그 면적 얼마 이상을 한다고요? 30만. 근데요 좀 문맥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계획관리계 지정된 할 때 계자 앞에다가 계자 계획관리계다 계자 앞에다가 아연 건설 계획을 포함하여 그렇게 써. 아연 아파트 할 때 아 열택 때 연 아연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그렇게 써. 아파트 또는 열택 건설을 포함해서 계획까지 있다 정할 때는 얼마 이상 정한다고요? 30만. 자, 그다음 이제 5번 중요한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하고 나서 몇 년에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 고시가 그 구역이 유지된가?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다음날 체크. 그거는 3년이에요.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효율을 기댄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 통과. 6번도 통과. 바로 7번 보겠는데 7번은 158쪽에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그때 줄 것.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하이한다 그 말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쓰나. 필수적. 하이한다 그 말은 필수적. 그래서 밑에 따서 둘 이상 그렇게 쓰나. 몇 개 이상 꼭 포함해야 된다고? 둘 이상. 두 개 뭐냐? 달달 내야 돼. 바로 1번이 1번. 1번을 달달달.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을 묶어쳐. 2번, 3번, 4번, 5번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쓰나. 포함. 그래 지구단위 만들 때에 2번, 3번, 4번, 5번은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다. 1번은 포함시켜야 된다. 필수적이다. 이해되죠? 1번은 달달 내야 돼요. 포인트 잡아서 기반수를 배치기 뭐 그다 체크하고 건축물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채관도 최저한도 필수적이다.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달달달. 넘어가시고 바로 8번. 8번. 8번 맞죠? 8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통과하고 2번도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그래서 완화 맞아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3번 아까 했던 거 통과.
건필 150, 용준 200. 와 하나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지구 단위 객구에서는 지구 단위로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공지규죠.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틀렸어. 없다. 거기다 159페이지 이렇게 쓰는. 몇 페이지 보시라고? 150. 그래 여기 봐봐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정돼 있다. 그때 지구 단위 짜거든. 지구 단위계. 지구 단위를 짜가지고 야 여기에는 이거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라고 딱 규제해버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대지 가지고 있는데 대지 일부를 공공설 부지로 제공했다든가 공공설 설치해서 제공했다 그러면 인센티브 주기에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합니다. 완화 적용할 때에 바로 국토협상 세 가지 규정, 건축법상 다섯 개 규정, 주차장법상 두 개 규정해서 총 열 가지 규정만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몇 페이지 있다고요? 몇 페이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59페이지.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그거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밥값을 했다 보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속 터져버리지. 내가 터진 게 아니라 가족들이 알면 속 터진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봐봐. 국토협상 용도 지역, 용도 주관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어. 건축으로. 건축 제한. 아까 건축으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해 준다. 건축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서 적용되는 용도 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규정 용도 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완화 정도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것은 얼마까지? 그래 이 수치를 달달달 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건축상 다섯 가지를 완화했지만 거기에 있는 규정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지하나 공주규정이라든가 대지 분할 제한 규정 완화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바로 완화해준 것은 건축법상 대지하나 적용 규정 대지하나 적용 규정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건축법상 1조 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공지 확보 규정 이런 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할 때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도시역 안에 있는 지구 단위 객구에서는 완화해 줄 수 있지만 비도시에는 완화해 준 거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법상 두 가지 규정. 부설주차장 설치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도 이걸 완화해 준데 특히 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그 지구 단위 그 지목지의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으로 정해서 운영하자라고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져 되어 있다면 지구 단위 때 할 때 그 각각 그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 안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위원을 100%가 완화 정해서 아예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동그라미 3번에서는 159페이지 10개 규정을 벌다 3개 두세요. 5번. 5번은요. 앞으로 가봐. 5번 앞으로 가서 이렇게 봐봐. 앞으로 가가지고 7번 문제를 봐봐요. 7번 문제. 7번 문제를 보면은 7번의 문제. 아까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짤 때에 지구 단위 계획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 2번부터 5번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 5번 봐보세요. 5번. 5번은 용도적이나 용도주를 대통령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무엇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세분 변경.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해되죠? 여기 봐봐.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정되어졌는데 여기가 그냥 일반 주거지인 땅으로만 지정되어 있건만 여기다 지구 단위를 정해놨어. 그리고 나서 지구 단위를 짜요. 3년에 지구 단위를 짜는데 지구 단위로 이 용도적인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할 수 있거든.
그때 지구단위 짤 때 이 2종 3종 아파트 지수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지도를 하고 싶다. 그때는 지구단위로 일반 주거역 중 여기만 제 2종 일반주로 세분해가지고 딱 고시하면 세분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또 봐봐. 여기 원래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어.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에밖에 못 지고 아파트 못 지거든. 근데 그 일반주거지역 땅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놓고 3년에 지구단위를 만들 때에 1종을 3종으로 변경해서 딱 고시하면 1종이 3종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지구단위로 이렇게 용도적을 세분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 있다. 용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급을 지정할 당시에 여기가 산업유통개발청으로 지정되어 있었어. 뭐 하려고? 공장 같은 거 짓려고. 그런데 공장을 건축할 필요성은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되겠어. 이 땅에다. 그때는 지구단위급을 지정해놓고 나서 여기는 산업유통개발청이었지만 주거개발청이다라고 지구단위로 딱 변경해서 고시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통령에서 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적 용도적을 세분과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거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바로 8번에 5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8번 5번 이해돼요? 8번 볼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어디서 수립해?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전제되고 있어. 속뜻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정됐다. 그 안에서 지구단위 만들 건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도 지구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있다가 맞아. 그래. 158페이지 있습니다. 자, 9번 보겠어. 9번은 아까 했던 거예요. 제가 강조한 거. 이것도 이제 금방 했으니까 159페이지 있지만 완화할 수 있는 거 했죠? 무엇은 아닐 것 같아? 4번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통과. 10번은 기출문제인데 15회 때 나왔던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15회 시험이었어. 보시다시피 봐봐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거의 40문제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 수험생들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때 IMF 터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 해가 15회 때가 그 해예요. IMF 터져가지고 어마어마 힘들었는데 그래서 수험생들 한 학원마다 막 300명 500명 됐어요. 그래서 엄청 했는데 내가 나가 학원에서 한 학원 조그만 학원인데 300명이었거든 학원생이. 근데 딱 10명 합격했어. 10명. 대단하지. 10명. 완전 서울대 법대감이에요. 10명. 완전히 귀신같이 이렇게 합격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시험을 봐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다 데모했습니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그때는 건설교통부였거든. 건설교통부 뭐 해자 해가지고 시험해가지고 이거 시험이냐 해가지고 다시 시험을 요구해서 재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시험은 2차까지 응시했지만 떨어지신 분만 보세요 해가지고 바로 재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재시험은 2만 명 정도 합격했습니다. 쉬웠어요. 그것이 15-1의 시험입니다. 아무튼 10번은 15의 시험인데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 이것은 안 풀겠어. 넘어가요. 이거 또 나올 일이 없어요. 통과하고.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것은 160페이지부터 164. 아까 그 10번 한번 볼까? 그래도 여러분들 하고 싶어 죽겠는데 넘어가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0번. 안 나올 문제를 왜 나가냐? 이것도 또 다른 기출문제집에 있는데 한 번도 맞다 안 봤을까요?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생각 좀 해봅시다. 이건 정말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문제는 아주 훌륭한 문제예요. 아니,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주 훌륭한 문제예요. 그 다각도로 지금 출전이. 근데 그때 당시 문제가 엉망했어. 왜 엉망이냐면 답이 없어. 다 틀렸는데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 그런 문제가 네 문제 나왔어. 얼마나 속 터져요. 출전도 엉망인 사람 들어가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그래도 한번 소중하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연환경 보호전제. 이건 다각도 물어본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 도시역과 비도시인데 그중에 여기가 자연환경 보호전제입니다. 자연환경 보호전제는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 한번 맞춰봐. 40, 그래. 용적률은? 그래, 80. 좋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에 지금 바로 개발 증류가 증대했어. 뭐가 증대했다고? 여기가 개발 증류, 관광 위한 개발 증류가 증대. 여기 보세요. 개발 증류가 증대했다.
우리가 건폐율을 공부할 때 여기 들어봐요. 도시적 예허적의 개발 진도가 증대했다 그러면 그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용도적의 건폐율을 적용한 거 아니에요. 도시적 예허적의 개발 진도가 떴다 그러면 개사백 이게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한다고? 공부했잖아요. 개사백. 그래서 개사백이니까 건폐율 얼마예요? 40%. 용률 얼마예요? 100%. 이거예요. 이걸 적용 여기서는 이 땅은 관광형 개발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광호텔 같은 거 칠 때에 크게 지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증대냐? 또 여기에 뭐가 증대? 지구 단위 계획 증대했어. 여기에 뭐가 됐다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봐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 증대가지고 지구 단위 잘라 그래? 그때는 아까 여기 비도시이든 도시이든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해줄 수 있다고 써? 150%. 용량 얼마까지 완화해줄 수 있다고 써? 200. 그러면 건폐율은 이것의 1.5배. 이것의 1.5배. 개발 증대. 알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41.5배면 60%까지 완화해 주는 거예요. 얼마까지? 그래요. 이것에 200% 완화해 준다 그러면 두 배를 또 완화해 줘요. 그럼 200%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건 이제 뭘 몰아서 최대 허용 용률 얼마냐 이렇게 받았으니까 용률 얼마까지 완화해 줘요? 200까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거.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머리 아프니까 얼른 지나가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훌륭한 문제 이 문제는 다각도 물어봤어요. 엄청나게 깊게 물어봤죠. 이 도시적 예허적의 개발증도 얼마 건폐율 용률을 적었느냐 개사백 물어봤고 속뜻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 지구 단위급에서는 그 지구 안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 150, 200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풀지 말고 찍는 게 상책이에요. 알겠죠? 한글로 된 것을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 낭비니까. 자, 11번. 근데 그 시험에서는 이게 가장 쉬웠던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일 쉬웠던 문제 이게 그때 당시에 손도 못댔어요. 손도 못댔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면은 이 도시적 내에 그때 포인트 도시적 내입니다. 내 도시적 내에 딱 포인트 잡아야 돼. 여기요. 도시적 내. 여기가 도시적 내죠. 여기는 도시적 예지기고 도시적 내에 지정된 지구 단위 객구에서 행위자 완화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아요. 통과하고. 2번 틀렸어. 아까 마지막 봐봐. 2번.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 말했잖아요. 높이 제한을 완화할 때에 얼마만 완화해주냐. 120까지만 완화해줘. 얼마까지만? 120.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 2번 도시역 내에 그따 지구 도시역 내에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를 또 지구 단위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로 높이 제한을 완화해줄 때 120까지만 완화해줍니다. 이것은 도시역 봐보세요. 도시역 여지역에는 절대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지 않아요. 알겠죠? 시험에 나와서 이대로 써놓고 앞에 도시역 여지역 이렇게 해버렸어. 동그라미 2번. 그러면 틀려요. 도시역 여지역은 완화해주지 않는다.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지 않아. 비도시역은. 그리고 4번은 꼭 봐두셔. 중요하니까. 3번 나왔어. 4번. 아까 다 말씀드렸죠? 중요하니까 수치 암기하세요. 얼마? 100.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차 없는 거리를 조성 그따 줄 거 봐. 4번. 차 없는 거리를 조성 그따 줄 것이 또 밑에다 써봐. 한옥마을 조성 이렇게. 뭐라고? 한옥마을 조성한다든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한옥마을 조성한다든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또 한마디 더. 차량 진입 금지 구간으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지정됐다. 그럴 때도 역시 주차장법상 보설 주차장 기준을 100번까지 완화 정해서 주차장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다. 5번도 중요하니까 아까 했지만 또 한번 확인해 두세요. 건폐율 얼마요? 150. 용률 얼마요? 200. 강화요? 완화요? 마지막에 완화. 자, 12번은 통과하고 13번 칼피 쳐버리고 넘어가셔서 14번. 14번 오면 이것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객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아까 했으니까 통과. 2번도 통과. 3번 중요. 자, 주민이 이반 제한한 거 그것도 포인트 줘봐. 주민이 이반 제한해 가지고 바로 지구 단위 계획까지 결정 고시해 줬어요. 그러면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이 있어서 해달라고 했을 건데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은 몇 년에 들어가야 된다? 5년.
몇 년이요? 5년. 그거하고 1번 지문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1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게 비교할 점이에요. 그래, 5년의 사업에 착수해라. 그 말이에요. 착수하자면 5년이 된 날 단말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1번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이 실효되는 것이고 3번은 계획이 실효되는 거예요. 알겠죠? 차이점을 좀 눈여보십시오. 5년, 5년 다음날. 그리고 나머지는 볼 거 없고 5번 지문. 아까 했지만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장을 설치할 때는 무슨 게 맞게 해라고? 지구단위에 맞게 해라. 맞게 하여한 다 그따 줄 것이고 밑에 떴어. 이의를 위반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범칙한다? 그래 그래 좋았어. 오 대단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칙한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친 게 여러분한테 좋을 성 싶습니다. 개발형 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개발형 허가 하려고 했는데 더 하면 역효과가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몸도 지금 좀 챙겨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